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이코스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AI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제2편으로서 미더젠이라고 하는 AI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그림이나 로고나 이미지를 문장 하나로 다 만들어줍니다. 매우 뭐 만화적이거나 또 사실적인 그런 그림까지 다 그려줍니다. 제가 이놈을 딱 보는 순간 와, 이제 이런 창작을 하거나 디자이너들은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뭐 긴말할 것 없이 빨리 그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글 검색창을 여시고요. 그래서 MIDJOURNEY 이렇게 치시면요. 이 미더저니라는 사이트가 보이시죠? 미더저니.com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하나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을 여러분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뭐 AI를 나타내는 화면이 맞나? 혹시 내 PC가 바이러스 먹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화면일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밑에 오른쪽에 보면 join the beta가 있고 또 sign in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 sign in을 누르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을 기다리는 중인데 이 지금 미더저니의 특징은요. 하나의 홈페이지나 어떤 독립적인 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디스코드라는 채팅 앱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구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이 디스코드라는 채팅 앱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일단 가입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디스코드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더저니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디스코드에 가입했다 하면 join the beta라는 이 단추가 보이시죠? 누르고 들어가시면 바로 디스코드와 연결이 됩니다. 이제 디스코드로 들어왔습니다. 디스코드로 들어오면 이 미드저니의 그 채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를 설치를 하고 로그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를 꼭 가입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스코드 중에 이 미드전이라고 하는 서버가 완성이 되면 그 서버의 메뉴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됩니다. 디스코드의 항목을 쭉 보시면 공지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Newcomer Rooms라고 이런 보이실 겁니다. 접속하시는 그 분들마다 번호가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면 뉴비스 113, 뉴비스 143, 뉴비스 173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무 방이나 들어가셔가지고 이 미드저니가 한 문장만 딱 입력을 하면 하여튼 뭐 이미지나 그림, 뭐 로고 이런 것들을 그려주는 그런 AI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뉴비스 113에서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뉴비스 113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는 것이죠. AI가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여기다가 일단은 먼저 슬래시를 칩니다. 슬래시를 치면은 이렇게 명령어들이 쭉 나타나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슬래시 이미진하고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 옆에 깜빡깜빡하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문장이나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예시로 저는 가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든. 가든을 치는데 가든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가든 with many flowers.
이렇게 한번 치보겠습니다.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하고 엔터를 한번 치보겠습니다. 찾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 있죠. 제가 명령 준 건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미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준 명령어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찾는 것이 좀 스크롤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이렇게 찾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DM으로 오토 DM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거 세팅하는 법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그림을 일단은 후보로 예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꽃이 만발한 그런 정원을 그려달라고 이 네 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이제 U1, U2, U3, U4가 있죠. 그러면 순서는 이게 U1, U2, U3, U4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U2가 마음에 든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U2를 이렇게 누르면 U는 사실은 그 업스케일을 해달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지금 이제 U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번의 그림에 이제 좀 마음에 드니까 2번을 이렇게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이제 밑에 V는요. V는 이제 베리에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면 베리에이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3번을 좀 더 뭐 변형을 줘서 다른 스타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V3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작업을 계속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 명령어대로 일단은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 나왔죠. Garden with many flowers에서 upscaled by Oikos 돼 있잖아요. 그래서 2번 그림에 대해서 upscale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또 이제 조금 더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저한테 DM 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좀 더 다양한 표현으로 그려달라는 것이죠. 메이크 베리에이션 하면은 보통 이게 한번 그림 그리는데 2분 내지 3분 정도 소요되고 이게 이제 다시 떴죠. 다시 4개를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작성하실 때 뭐 저작권 없는 그런 그림이 좀 필요하다 하면 이 미드저니 AI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완전히 무료는 아닙니다. 뭐 뒤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최종으로 이제 변형도 하고 업스케일까지 한 최종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굉장히 완성도 있는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개인 DM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메시지 창에다가 슬래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슬래시를 치시면 거기다가 프리퍼라고 한번 쳐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프리퍼 오토 DM이라고 있죠. 이 프리퍼 오토 DM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여러분들에게 완성된 이미지가 자동으로 DM으로 이렇게 날라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완성된 DM이 이렇게 날라오기 때문에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청한 그런 이 사진을 이렇게 찾는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쓰시려면 다른 사용자들이 이 명령어를 어떻게 줘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좀 사실적인 표현을 써서 이미지를 그려달라 그러면 realistic 이런 단어가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안 그러면 키워드를 이렇게 계속 치면 됩니다. 안경, 그 다음에 블루 아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키워드를 해서 이미지를 구체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이제
슬래시에서 이미진 프롬프트를 가서 이걸 한번 쳐봅시다. 아담 and 이브 인 Paradise and near the tree of good and evil. 이렇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한번 그려달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십니까? 성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게 저는 4번으로 일단 선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메시지로 가가지고요. 일단은 U4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U4번을 선택을 해서 업스케일링을 한번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업스케일링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는 주일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해서 사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실적으로 그려진 그런 이미지들을 좀 활용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시각 교육을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쉽게 그리면 되겠죠. 자, 기다리는 동안에 미드제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미드제니가 유감스럽게도 완전 무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입하시면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미지 개수가 25개 이미지까지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하시려면 유료 구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 8불 정도를 지급하면요, 한 달에 한 200개 이미지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료 구독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이 명령에다가 일단 무조건 슬래시 하시고요. SUB subscribe 명령을 이렇게 하면 이 subscribe 나오죠. 이 subscribe를 선택을 하시고 subscribe가 밑에 명령창이 뜨면 바로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은 오픈 subscribe 페이지가 있죠. 이걸 누르시면 이런 명령이 잠시 뜨는데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그 subscription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이직 플랜은 한 달에 8불, 그다음에 스탠다드 플랜은 한 달에 24불, 뭐 프로 플랜은 한 달에 48불 이런데요. 보시면 이 베이직 플랜은 한 달에 200개까지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이미지 제작이 자주 필요하신 분들은 베이직 플랜 정도로 가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보통 그냥 일단 무료로 한번 쭉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 또 그런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유료 구독으로 해서 이런 뭐 디자인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금에 대한 거는 뭐 그렇고요. 그럼 이걸 어디에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뭐 로고 디자인이라든지 뭐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굉장히 뭐 만화적으로 만들어가 NFT 등으로 만들어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돈도 벌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AI 때문에 많은 이 창작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미드제니에서 이미지 만든다는 게 뭐 여러분들 뭐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일단은 뭐 디스코드만 가입하셔가지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재미로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그림의 젬병인 사람들도 이제 자신만의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의 상품이나 상점의 로고까지도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AI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제2편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그림, 이미지, 로고나 뭐 사실적인 초상화 등 원하는 것은 모두 그려주는 AI 미드저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지는 우리 인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경제적 이득을 얻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삶의 터전인 이 직장을 AI에게 내주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적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AI 시대를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오이코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